요즘 고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고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을 먹거나 구내식당을 찾아다니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통비, 식비, 문화비 등 대부분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해진 용돈이나 생활비에서 어쩔 수 없이 식비를 가장 먼저 줄인다고 합니다. 20대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쌀을 활용한 식단을 정부 지원금 2,000원, 학교 부담금 1,000원, 울산광역시 지원금 1,000원에 본인 부담금 1,000원을 더해 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지만 과연 1,000원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 제공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저희 NUN이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촬영 당일 식단은 참치김치 볶음밥, 우동장국, 사과주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컵밥만 있었다면 아쉬웠겠지만 장국과 과일 음료가 함께 나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메뉴는 주로 컵밥류와 우동장국, 과일음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 수업 전에 간단하게 먹기 편리하며 치우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잔반도 많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돈 천원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울산과학대학교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영상 콘텐츠 디자인학과 24학번 문지능입니다. 저는 24학번 호텔조리학과 송대용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IT 보안학과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아침 식사 챙겨 드시는 편이신가요? 잘 챙겨 먹습니다. 오늘 천원의 아침밥 메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줄평 해주시겠어요? 하향이 되게 강한 게 풍미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이 약간 그 볶음밥 특유의 꼬들꼬들함을 잘 살린 것 같아서 꽤 괜찮은 만족스러운 아침밥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천원의 아침밥 메뉴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계신가요? 네, 메뉴는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 만족하시는 것 같으세요? 간단히 덮밥처럼 나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정부는 이런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청춘들이 허기지지 않고 활기찬 아침을 누리도록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의 밥심도 살펴줬으면 합니다. 월세며 식비며 뭐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